안녕하세요. 르나세크림 캄팔로입니다. 오늘부터 자린이 키우기. 총 4명의 자린이. 어떻게 자린이가 하나의 자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고기 소질을 입고 있는 드론라이더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자린이를 불러볼까요? 네, 저는 28살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다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사범왕 성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조만나입니다. 타권도 길이가 너무 타이트해서 숨쉬기 힘들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확인하냐면 헬멧을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죠. 그리고 숨 쉬는데 좀 거부감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조절을 하면서 항상 라이딩 전에도 체크. 밖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 안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짜! 아니, 초보자분들 제가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를 항상 이렇게 잡아서 만져보면 어떤 분들이 이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브레이크가 이렇게 안 잡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적절하게 잘 잡히는지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장력은 개인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 하지만 어느 기준점이 있으니까 기준점 범위 안으로. 그래서 초보자분들 자전거 끌고 다니면 어때요? 막 되게 어색해. 항상 오른쪽으로 핸들 스템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잡고 가고 항상 끌고 다닐 때도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막 페달의 뒤에 가다가 혼자 찍혀갖고 막 깜짝 놀라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자전거의 목이라고 하거든요. 스템 이 위치를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앞에 턱이나 홀이 있을 때는 살짝 들었다가 놓고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다닐 때는 일단 왼쪽으로 갖고 다니고 몸체사 탑튜브라고 합니다. 예. 가끔씩 보면 여기서부터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다행히.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기아판 쪽에 먼저 발을 올려놓고 그것도 아래 6시일 때 그 뒤로 살짝 돌려주는 게 좋아요. 탑이 어딘지 모르죠. 나중에 아, 우리 이제 자전거 자린이 자전거 명칭 교육할게요. 자, 우리가 명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 그치? 자전거 고장이 났는데 우리 자전거 샵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 고장났어. 이거 고장났어요. 저거 고장났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우리 샵에서 바꿔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프라켓 18T가 고장났어. 탑, 바텀, 이건 뭐다? 이게 C튜브. 그럼 여기 밖에 튀어나온 건 뭐다? C포스트.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나 다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변속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개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여기는 후드, 이거 자체는 레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우리 로드 자전거의 특징이죠. 이거 혹시 이름 알아요? 자, 밑으로 떨어져 있죠? 드랍. 이거를 우리는 전체 잡쳐서 뭐라고 한다? 세 글자? 구동계. 구동계. 오. 균형감이 뭐 얼마나 좋은지. 참고로. 아, 옆에서 자꾸 그러면 같이 심리적으로. 다른 분들은 제가 살짝 잡아드렸고 안 잡아드렸어요 일부러. 남자는? 예. 너 빨리 해. 말하는 거 빨리 하라고 남자. 뭐해 남자가 빨리빨리 도... 아 진짜 자리 남자가 손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힘들면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넌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빨리 하라고 남자가. 빨리. 네? 원래 이렇게 평균 올라가면 RPM 200 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던질 때가 아픈 건가요? 왜 아픈 줄 아세요? 안장이 높아서 아픈 거. 안장이 높으니까 다리를 뻗는 게 많아지니까 기본기는 딱 됐습니다. 헬멧 착용할 때 항상 넘어지게 되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헬멧 착용할 때 주위에서 턱분과 다이얼 조절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린이 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도 정보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린이는 나에게. 네. 오늘 안전교육 받은 거 어땠어요? 네, 유익했어. 헬멧을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써야 될 거. 그쵸. 아니,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헬멧 잘 쓰고 다니라고. 네. 자린이들 헬멧 잘 쓰라고. 안전교육 뭐 배웠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아니요. 보충 교육 받아야겠네. 아니요.
헬멧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헬멧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한번 보여줘봐요. 헬멧이요? 네. 자리는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렇게 올려서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웃기가 이제 헐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머리에다가 이거를 돌려서 꽉 조인다. 네. 여기까지.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꼭 빠이.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자전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균형을 못 잡아서 그래요. 코어의 힘이 딱 들어있고 페달의 밸런스가 맞으면 딱 중간에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자리이잖아. 그러면 그 균형 근력을 어떻게 키워요? 아카데미를 결제하면 월 3... 헬멧은? 헬멧 좀 커요. 이런 가. 아니 이거 실내 아니에요? 실내인데도 헬멧을 그렇게 써야 되는 안전을 거. 위해서. 아 그렇지 제대로 배웠네. 콜라? 네? 콜라요? 제로 콜라. 저도 제로 콜라. 저도 제로 콜라. 그럼 다 제로 콜라 통일할게요. 버터버거 처음 해본 소감이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일반인이 오면은 낯설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더블치즈. 더블치즈 나오고. 이게 다 더블치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온다. 본대 라이더. 본대 라이더라고.